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으로 바다 생태계가 위협받는 사실, 최근 환경 문제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이 강이나 호수의 생태계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은 강이나 바다로 들어가 잘게 쪼개집니다. 이른바 미세 플라스틱. 5mm 미만의 이 작은 입자들은 물고기 등에 유입돼 각종 이상 증세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주로 해양동물에서 보고된 이런 문제가 담수에 사는 생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나라 강에 주로 서식하는 유리물벼룩을 대상으로 실험했더니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유리물벼룩의 알 대부분이 죽어버린 겁니다. 유리물벼룩의 생식기관과 그리고 소화기관, 알 주머니까지 침투해서 알의 발달과 그리고 치사율까지 발생을 시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한 치사율이 한 83% 정도 되는 것으로. 유리물벼룩이 있는 곳에 형광색의 미세 플라스틱을 풀어놨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지나면서 물벼룩 몸 안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득 찹니다. 특히 알주머니로 침투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이 때문에 알의 부화가 현격히 줄어든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식에 필요한 에너지원도 감소시켰습니다. 유리물벼룩은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래서 물벼룩의 수가 앞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은 생태계 먹이사슬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까지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이나 호수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을 효율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